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2세 된 남성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겪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인 사주 신청합니다. 이분은 2남 3녀 중 막내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잦은 과음에 가족폭력이 심했고 집까지 담보 잡혀버려서 할 수 없이 이분이 7살 때 어머니와 5남매가 집을 얻어서 경상도에서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학창시절은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CJ, 효성 등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이 많이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어서 아직 미혼입니다. 앞으로의 결혼과 직장운이 어떤가요? 만약 사업을 한다면 언제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재물운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은 현재 비염, 축농증 수술을 했고 이외에는 건강합니다. 건강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2살이에요. 한창 좋은 나이죠, 42살이면. 그리고 사주의 구성을 보면 병진년 갑오월 기미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그 가족들을 폭행을 하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집까지 이제 담보로 넘어가 버리니까 경상도에서 인천으로 5남매가 이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 술 먹고 와서 가족들 때리고 그리고 뭐 담보 같은 걸로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인정에 못 이겨서 담보 같은 걸 해줬다가 이제 재산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모르겠는데요. 둘째치고 일단은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지금 나이로 한 80세, 90세 되신 분들. 이분들이 그 예전에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중에서 그 술주정이 심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와서 자녀들 때리고 이런 게 그 아주 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죠. 자녀들 폭행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경상도에서 살다가 가족들이 인천으로 이주할 정도니까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현재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성운이 강하죠. 화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토기운도 강해요. 비경 겁재운도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이 없죠. 그러면 지금 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한데요. 오행이 많으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수기운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미혼이잖아요. 42살인데 미혼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특히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많은데요. 42세까지 결혼을 안 한 것은 좀 심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40 넘었으면은 그 이 사람은 완전히 결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 얘기는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결혼 얘기를 해요. 40 정도 된 사람한테도 그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명도 늘었고
그리고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분이 42살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이유,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숙이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숙이운이라는 것은 토국수로 재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재사주죠. 재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돈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장간에 숙이운이 있나 볼까요? 여기 계수가 하나 있네요. 지장간에 계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 40세까지 숙이운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원국에 숙이운이 하나도 없고, 결혼 정년기라고 볼수 있는 20대 운, 30대 운에도 숙이운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운 자체가 별로 따라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글에 의하면 여자애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성운이 없다는 것이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 재성운이 없으니까 여자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육친적인 관점에서 남자한테는 부인을 나타내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또 아버지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운도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 숙이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재성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 운도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자 운도 약하고 아버지 운도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 복도 없고 여자 복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좀더 보자면은요, 되게 지금 42살 되신 분이니까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 31살서부터 40살까지 무술대운, 그러니까 30대 초반, 중반, 이때에도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때에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주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한, 인성과 비겁이 강한 신강한 사주잖아요. 근데 비견겁재가 3개나 되는데, 30대에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비견겁재가 더욱 강해지죠. 그럼 비견겁재가 강해지면은요, 여자를 만나는데 불리해요. 왜 불리할까요? 비견겁재 운이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토기운이 숙이운을 극하죠. 토국수로. 근데 이 사주에는 숙이운이 없죠.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원래 약하죠. 그런데 대운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와서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에요. 극해버리니까 숙이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결혼을 하는 이 31살서부터 40살까지 이때 여자 운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금방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시기로는 좀 빠듯했고, 그리고 30대에 이때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비견겁재 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자 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서부터 기해대운이 들어왔는데 숙이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숙이운이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숙이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관심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운에 있어서는 여자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직장을 다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고, 인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니까, 여기에 식신상관운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식상운이 별로 힘을 못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갖고 사업을 하는 게 괜찮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슨 음식점을 한다든가, 옷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돈만 있으면, 돈 있고 몸만 때울 수 있으면 할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따는 일, 이런 일이 적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전공이 이제 신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좀 특정한 전문 영역, 이쪽에서 그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이 41세 기회대운,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경자대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50대부터는 잠이 원진살이 들어오죠. 그리고 60대는 축미충으로 배우자 공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40대에 결혼을 못하면 이제 결혼은 완전히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성운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이 40대 운보다는 50대 운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50대 운에 식신상관운에 해당하는 금기운과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주는 식신상관운이 하나 있지만 이 화기운, 인성운 때문에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40대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이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그 50대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잘리잖아요. 그런데 50대에 이제 4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50대쯤에 제가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대에 직장 다니고 50대에 창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의 운을 보면은요.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내년운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하고 51세 병호년처럼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행이 좀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건강을 주의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위를 딱 짚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화기운이 강하니까 심장, 고혈압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토기운도 강하니까 그 소화기관인 위 이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서 봤을 때 이렇게 43세 무술년이나 51세 병호년이나 아니면 52세 정미년, 61세 병진년, 62세 정사년, 63세 무오년 이런 식으로 이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좋은 운이라고 볼수 없고요. 지금 60대 신축대운을 보면 이 신축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가 축미충으로 이렇게 깨지니까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61세서부터 1년 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61, 62, 63, 64. 이 4년간 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한60 정도 됐을 때, 천간이든 지지든 이렇게 충을 받잖아요. 이럴 때에는 건강 체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때는 61세 신축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세 된 미혼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운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성운이 있을 때, 남자 입장에서 재성운은 여자를 나타낸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나타낸다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